여보세요? 네. 아니, 아니, 사장님. 그 뭐냐, 거기도 뭐 VIP 서비스 이런 거 하죠? VIP 서비스 이런 거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 내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 나도 증권 정보업체가 좀 있는데, 무료, 맨날 무료 문자 보내준다 그래갖고 내가 무료 문자를 좀 받고는 있는데, 뭐 나는 무료 문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거기서 종목이나 추천 뭐 이런 거 VIP 혹시 서비스가 있으면 뭐 괜찮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3일간만 예. 저희 신생기업인데요. 예. 저희가 이번에 수익률 대회 우승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그 유료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그 정보를 예. 이제 3일간만 보내드려요. 그래서 아. 보내드리는 회사도 아니고, 예. 그래서 뭐 고점에서 매수 못하는 그런 잡주 같은 거 보내드리는 게 에. 아니고요. 저점에서 저점 잡힌 우량주 실적주 위주로 추천사에 같이 나가시고 매수가도 나가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아니, 뭐, 그거 이제 뭐, 받아보고 내가 하긴 할 건데, 그냥 내가 겁니다. 궁금한 거는 어차피 거기도 이제 뭐, 실력이 좋으면 VIP 서비스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저희 전문가가요. 응. 전화 한번 드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은 뭐 지금 영업사원 저는 이신 이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안내만 하는 직원이고요. 아, 그래. 아, 전문가분이 아니시고. 전문가분이 따로 전화 드려서 지금 좋은 뭐냐? 방법을 알려드릴 나 지금 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여기가 영 별로 그 실력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갖고 한번 실력 좋은 데가 있으면 내가 지금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내가 자금을 좀 크게 움직이는 사람이라 한 10억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잘하는 데는 또잘 하더라고 또 이런 데 내가 몇번 이용해 보니까 수익률 우승으로 이제 제가 보내드린 거라서 말씀 뭐 중에 참 죄송한데 그 수익률 우승이라는 게뭐 어떤 어디 뭐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주식 대회라는 게 예.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우승 기념으로만 거기 저희가 소속되어 보내드린 있는 전문가가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많이 그래. 그럼 실력은 좀잘 나오겠구만.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러면 그 뭐냐, 뭐, 나는 자금이 커서, 뭐, 이런, 뭐, 밑에 있는 전문가들 말고 전문가들에서도 뭐, 팀장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전화 가실 때 한번 전화 한번. 말씀을 지금 괜찮으니까 전화 한번 달라고 그래봐요. 한번 상담 좀 한번 좀 받아보게. 2개월 중 내일 정도 전화 갈 아, 오늘은 말고? 거예요. 내일 장전에 문자 가시고 내일 정도에 전화 한번 아, 할좀 빨리, 테니까. 빨리 좀 전화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3일간만 주식 정보 무료 문자 보내드려도 아, 괜찮으시죠? 예, 무료 정보는 뭐 무료 정보대로 보내주고, 그뭐 팀장급이든 뭐든 해갖고 좀, 응? 한번 전화 한번 넣어달라고 해주세요. 전화 저희가 질문 딱세두 가지만 드리고 통화 바로 종료할게요. 예. 현재 보유 종목 항세 정도만 말씀 보유 부탁드릴게요. 종목 하나? 그 뭐냐. 아, 잠깐만, 나 뭐 갖고 있더라? 잠깐만, 나 계좌 좀 보고요. 하나기술. 하나기술이랑, 카카오. 나한 10억 정도 움직인다니까. 마음은 단타를 맨날 치려고 들어가는데, 이게 꼭 중장기로 바뀌어버리네,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원래 성향은 단타인데, 이게 꼭 내가 사면 그때부터 빠지더라고, 씨야. 그래갖고 중장기로 지금 끌고 가고 있네, 올라올 때까지. 저는 이제 그 김지원 대리라고 하고요. 저희 전문가분이 1대 개별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지, 많지. 그래서 문자 위에다가 알아보시라고 선생님 형식상 성함 넣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성함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식. 김민식이요? 저희 전문가님이 안내차 가볍게 전화드릴 텐데, 몇 시가 아, 편하세요? 내일 지금도 정도에? 괜찮아요. 오늘 말고 내일 아, 정도에? 내일 아침에 한 9시, 한 20분? 10분? 이렇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0시 정도로 아, 해드릴까요? 10시? 그래요. 10시에 해줘요. 안 돼. 10시엔 나 회의 들어가서 안 돼. 아침 한 20, 30분 전이어야 돼.
9시 반 이전에. 그러시면 너무 일찍은 전화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뭐한 오후 1시는 괜찮으세요? 오후 1시? 너무 일찍은 왜안 되나?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1시 그러면 잠 끝나고 4시 정도면 그래요. 그래. 일단 괜찮으세요? 전화 줘봐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플러스 이계정으로 연락 한번 갈 텐데 예. 꼭 통화하셔서 많은 도움 되시길 예, 바라겠고요. 고마워요. 예, 항상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너희들이 아침에 전화를 줘야 형이 아침에 유튜브 각을 뽑지. 어? 너희들이 아침에 전화를 줘야 형이 유튜브 각을 뽑을 거 아니야. 아, 참. 자, 말이 좀 샜는데, 아, M플러스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사이에 거의 6%까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정녕. 하나 기술은 M플러스를 못 이기는 것인가? M플러스가 오늘 6% 가까이 올라오는데 하나 기술이 오늘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좀 한번 기다려갖고 한번 지켜봅시다. 짜자자잔. 아이고. 어린데 어린데 영업 사오니까 뭘또 모르고 맡겨버렸구만 형한테. 아마 이쪽 눈 돌아갔을걸? 내가 한 10억 정도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신나가지고 영업하려고 할 거야. 원래 종목 상담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목 상담은 불법입니다. 1대1 종목 상담은 절대 불법이에요. 금융감독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1대1 종목 상담인데, 1대1 종목 상담하는 거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잖아요, 종목 상담을.